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란 참 어렵죠. 아이는 물론 부모의 인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육아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역할극도 하면서 행복한 육아를 꿈꾼다는데요. 대전 양육품앗이 마음 키움을 최우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엄마가 어린 딸과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소풍에 가기 싫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옷을 입히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입을 거야. 선생님 기다리셔. 힘든 육아를 표현한 상황극에 엄마 관객들의 공감이 쏟아집니다. 화를 못 참고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혼냈던 일이 떠올라 뭉클합니다. 대전 엄마들의 양육 품앗이 맘 키움은 마음을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는 뜻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처음인 엄마 아빠 역할을 어떻게 잘 할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막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똑같이 육아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5월부터 서구 지역 엄마들이 매주 책 읽기, 놀이 수업, 문화 공연 등 직접 마련한 인성 교육을 나눕니다. 아빠와 워킹맘의 공동 육아를 위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활발히 모입니다. 1년 만에 회원 가족이 80명을 넘겼고 유성구와 중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 교육을 이렇게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 보이고 아이가 달라지니까 엄마가 달라지고요. 엄마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혼자선 힘든 육아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열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